최면을 통하면 전생의 상황으로 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최면을 통해 누구나 다 전생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? 20대 남녀 대학생 1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단체 전생 태행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. 참가자들은 전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? 우리가 전생에 뭐 나라를 구해서 이렇게 잘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 보니까 전생에 큰 죄인이었을 것 같아요. 그게 궁금해서 진짠가?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? 아무래도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니까. 책이나 뭐 그런 데서 보면은 지금 살아가는 게 전생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하니까. 근데 이제 전생은 미신이랑 다르게 약간 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. 최면에 걸리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좀 약간 신빙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? 실험 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들은 59%가 전생이 있다, 41%가 없다고 답했습니다.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무의식을 탐색하는 그런 여행을 할 거예요. 전생 여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지만 그게 부담스럽다면 최면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면을 통해 전생의 어느 특정한 시기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자리에 모인 참가자 100인은 오늘 전생 태행을 통해 자신의 전생을 볼 수 있을까요? 저 수평선 너머에 전생이 있습니다. 전생을 찾아 가보겠습니다. 자, 잠시 내가 설기문 박사의 최면 유도가 시작되고 참가자들이 하나둘 최면에 빠져듭니다.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하세요. 이들 중 몇 명은 아주 깊이 빠져들었습니다. 이들은 전생의 기억까지 도달했을까요? 잠시 후 한 여학생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. 그녀는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? 자, 무슨 일이에요? 왜 울어? 무슨 일이야? 아무것도 안 보여. 아무것도 안 보여. 아무것도 안 보여. 근데 왜 울어? 모르겠어. 손이 안 풀려. 어디 같아? 모르겠어. 감옥에 가. TV 속에서나 보던 장면을 목격하자 모두 놀라는 반응입니다. 다리 안 움직여. 다리 안 움직이고. 바닥에 붙어 있고. 대체 무슨 장면을 봤기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? 끝났어. 죽음 후에 내 영혼의 모습 봐요. 100명 중 전생 태행을 경험한 사람은 7명. 엄마 없어요. 엄마 어디 갔어요? 모르겠어요. 네? 어디 갔어요? 흥미롭게도 이들 중 4명은 사전조사 때 전생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들은 전생 태행 중에 본 것을 자신의 전생이라고 믿을까요? 전생을 믿어서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이 상황에 붙여서. 근데 상상 중에 하나인 느낌도 들었어요. 신기하죠.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신기하고 전생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.